기도를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하던 그때 선우 저희들의 2세가 생겼고요. 오랜 기다림 끝에 승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신론자인 남편을 제가 전도해서 같이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박지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10달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저희들 예배 제단을 쌓았었어요. 지유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정말 평상시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매일매일 생기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기뻤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쁘게 그 소화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다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유를 임신했을 때 잠언을 많이 묵상했는데요. 지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옆에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 선우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 지었고요. 그 마음으로 계속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소아가 바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이로 바르게 자라길 기도할게. 정말 축하해.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잘 살아보자. 사랑해. 이번에 세례 잘 받고 이제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신앙심 잘 키워서 좋은 착한 우리 이쁜이가 되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럽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사랑해. 사랑해. 엄마 아빠의 신앙이 승현이 신앙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가 기도로서 응원할게. 축하해. 사랑해. 선우야, 사랑하는 우리 아가, 세례 축하해. 지유야, 유아 세례 받게 된 걸 축하해. 사랑해. 승현아, 유아 세례 받게 된 걸 축하해. 서희야, 유아 세례 받는 거 축하하고 사랑해요. 수아야, 유아 세례 받는 거 축하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